마크 비 오면 그 하늘 회색 되던가? 아니 굉장한 이질감이 드네. 아니 이렇게 좀 어두워질 거면 다 어두워지든가. 저기만 밝은 건 뭔데? 뭐야 이거 이거 이거. 어?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안 어두워지네. 뭔가 마크에 그런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안개 끼는 느낌? 안개 효과 같은 거 있잖아. 렌더 거리 이거 청크를 제일 짧게 해도 생각보다 넓어. 플레이 도중에 갑자기 렌더 거리를 2로 줄이고 플레이 하세요 막 이러는 것도 이상하잖아. 다크니스가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. 원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긴 해요. 깜빡이는 거 빼고 요 상태에서 좀 색깔만 좀 뿌여면 돼. 오오 잠깐만. 어 공포 게임인가? 이런 느낌으로 좀 안개 낀 스테이지 이런 거 검은색도 괜찮은가? 그냥 이런 거 있는 것 자체만으로 느낌이. 아 이거 조금만 더 가까이까지 어두워졌더라면 여기 들어올 때 대박이었겠는데. 자체적으로 좀 느낌이 있긴 해. 다크니스 정말 잘 만든 효과긴 해요. 안개 느낌은 확실히 아니지. 밤 안개? 밤에도 안개가 좀 뿌옇잖아. 근데 이건 그냥 너무 깜깜하지. 이건 진짜 다크니스야. 뭐 마크 자체의 기능이 없으니 뭐 다크니스 요걸로 뭐 만약에 안개 끼는 게 쓸 일 있다면은 요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이거 간접적 표현 가능하지? 내가 저번에 해본 적 있잖아 이거. 간접적 표현 가능하죠 이거? 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. 얼마나 느낌 있어? 느낌 쩔잖아. 느낌 쩔잖아. 느낌 쩔잖아. 확 달라졌잖아. 좀 펴고 몇 대 이거 좀 쓱 한번 볼까요? 안개 조절이 조금 어려움. 오케이 됐어. 오케이 됐어. 옆에 부패하는 거 어쩔 수 없어. 여기가 좀 느낌이 쩔긴 하네. 여기 여기가 건물들이 좀 으스스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좀 느낌이 확 들긴 하네요. 이야 모바일은 있다고? 예? 그 진짜야? 있는 거 맞아? 있긴 있는데 아 이렇게 감성이 있진 않아? 포크를 하고 있다고? 야 이 우리 꾸러미는 다른 플랫폼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그냥 아예 명령어로만 꺼낼 수 있는 뭐 이상한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고. 마크한테 뭘 바라냐? 그냥 업데이트 있는 걸로만 즐깁시다. 1.19 업데이트 워든 소리 막 그런 거 잘 쓰고 있잖아. 워든 파티클 이런 거 스컬크 파티클 있는 걸로 뭐 만족해야지 뭐 어쩌겠어.